저는 이 외교부 차관의 답변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동에서. 어딥니까? 네,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란이 국방력이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란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제가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알려져 있는 건 다르고 그런 건 다른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평화 유지군 아니죠? 거기 가 있는 군대가. 네, 평화유지군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군대가 평화 유지군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UAE하고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가 있습니다. 안보 협력을 위해서 가 있고 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을 지금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